요즘은 명절 분위기가 참 다양합니다. 예전처럼 친척들과 시끌벅적 모이는 가족도 있을 거고 여행을 떠나는 집도 많아졌죠. 또 아무 일정 없이 푹 쉬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명절에 더 바쁘게 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든 추석의 의미에 맞게 마음만이라도 풍성하고 풍요롭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리의 데이트 할까요? 17번째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성리의 데이트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리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김부자 달타령 듣고 오셨고요. 네, 벌써 또 17번째 데이트의 막이 올랐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 오늘의 1,2,3에서 소개해드리고요. 오빠가 간다에서는 여러분의 요청사항을 꼼꼼하게 클리어 해드립니다. 그리고 2부 키워드 토크 해시태그에서는 한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너만을 위한 노래 코너에서는 바로 저의 추천곡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죠. 유튜버와 네이버 TV에서 BTN 라디오 또는 울림을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스트리밍 되는 방송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 알림 설정과 공유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TN 라디오 울림은 여러분의 따뜻하고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후원은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이 있는데요. 정기 후원은 유튜브 채팅창과 울림의 게시판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일시적인 후원은 하나하는 계좌 24191-0004-92805 대한불교 조계종 무상사 앞으로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추석, 정말 지금 현재가 딱 아마 추석, 예, 당일이죠. 네. 당일에 또 이렇게 아주 우연치 않게 데이트할까요를 함께 하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에는 사실 가족분들을 이제 뭐 외가나 친가분들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만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떳떳하게 조금 더 자랑을 하고 싶은 네, 그런 올해 추석이지 않나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글들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맘님께서 성리님 보름달처럼 풍성한 학가위 되세요. 아, 한가위 되세요. 네, 저와 학자님들에게 네, 풍성한 한가위 되시라고. 보름달처럼 풍성한 뱃살은 안 돼요라고 해주셨는데 이미 거의 거의 반보름달 정도는 차긴 했는데요. 지금 열심히 지금 차차 빼고는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응원해님, 지난번에 전복 대파라면 끓인 거 보고 성리님 레시피 그대로 마늘, 전복 넣고 끓이다가 스프 넣고 면 넣고 끓여서 먹었는데 정말 최고였어요. 제가 즐겨 먹는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다시마 두 장 넣고 콩나물이랑 김치 넣고 드셔보세요. 아주 시원하고 맛나답니다. 다시마 플러스 콩나물은 못 참죠. 거의 이제 콩나물은 사실 해장라면에 가까운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시원해지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콩나물 국도 좋아하고 콩나물 라면 먹는 거 굉장히 또 네, 좋아하는 취향이기도 합니다. 홍길동님, 다이어트 중인데 냉동식품 피자에 꽂혔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냉동에 그 마성의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냉동에 진짜 뭐 피자든 햄버거든 뭐 다른 식품들 많은데 거기에 빠지면 또 헤어나기 힘들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길동님. 자, 다음 어리둥절님. 요즘 영화관은 티켓 안내해주는 직원이 없잖아요. 어제 영화 보러 갔는데 다른 관에 앉아있었던 거 있죠? 결국 다른 영화 시작하는 거 보고 급하게 제대로 찾아갔는데 앞부분 놓쳤답니다. 다들 영화관 잘 찾아주시기 바라요. 흥 이라고. 정말 예, 닉네임과 잘 매치가 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리둥절 하셨던 것 같은데 와 근데 몰랐어요. 이제 티켓을 안 내준 직원이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연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슬펐던 게 내가 진짜 영화관 안 간 지 오래됐구나. 영화관은 보통 이제 뭐 커플일 때 가거나 뭐 그랬을 기억이 좀 많은데 제가 혼자 영화 보러 간 적 한 번도 없고요. 예, 굳이 막 혼자 막 가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근데 이 사실을 이제야 알았네요. 예, 이제는 안내해준 직원이 없다는 거. 네, 다음부터는 제대로 잘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베이지님. 동네 친구가 급하게 보자고 해서 나갔어요. 저는 대충 편하게 입고 나갔는데 친구는 곱게 화장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동네에서 외출할 때도 차려입고 나가야 할까요? 라고. 아니요, 그건 친구가 살짝 좀 연예인병에 걸린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냥 쓰레빠 신고 그냥 완전 네, 마스크도 잘 안 끼고 그냥 반바지 입고 나가는데 친구분이 굉장히 좀 네, 이런 외모적이나 이런 꾸민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뭐 나쁜 게 아니죠? 뮤진이님, 중딩 아들 중간고사 봐놓고 자기 힘들었다며 삼계탕 해달라 떡볶이 사달라 난리네요. 시험은 너만 봤냐? 어휴라고. 네, 뭐 이거는 왜냐면 중딩 아들이 이제 그래봤자 아직 14년, 15년, 16년 살았을 텐데 그간에 어떤 힘든 그 고난의 역경을 겪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겠죠.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조금 그래도 고생했다며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이제 점점 커가면서 느끼겠죠. 아, 학교 다닐 때가 정말 행복했을 시절이구나. 아드님께서. 네, 좋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성리 데이트 할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찬원의 고향역입니다.
모습 반겨주네 젊은 고향여 다정히 손잡고 고개 이번 주 너와 나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의 1, 2, 3. 자, 이번 주 저에게 있었던 일은요. 하나, 썽리의 데이트할까요? 첫 공개방송. 둘, 광주 송정 맥주축제 행사. 셋, 더트로쇼 녹화. 자, 이번 주 저에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청취자분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양지원의 고향집. 돌아오마 다짐을 했던 그
사고파라 내 고향지 보고파라 자, 오늘의 1, 2, 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1, 2, 3로 말씀드리자면은 덧붙여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DJ를 하고 나서 또 감사하게 첫 데이트할까요 공개 방송을 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연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진행도 하고 멘트도 하느라 굉장히 정신이 없었는데 아마 그래도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 네 그리고 팬분들 덕분에 잘 성황리에 마무리되지 않나 네 그때 굉장히 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맥주 축제 행사도 다녀왔고 오랜만에 더트롯쇼 음악방송 녹화도 하고 와가지고 또 굉장히 짜릿한 한 주를 보냈던 네 1, 2, 3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번 주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TRE님 1. 아이와 함께 지역 축제 미술 대회에 다녀왔어요. 입상할 수 있을까요? 2. 회사 특성상 이번 주 월요일만 일하고 쭉 연휴랍니다. 야호! 3. 추석 연휴에 20살 때 알던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이라 너무 설레이네요. 라고 TRE님께서 네. 저 역시도 우리 TRE님의 자녀분이 꼭 입상하기를 또 기원을 하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연휴죠. 자, 오늘로 지금 시작하고 내일 모레 글피 3일 까지 아마 연휴로 알고 있는데 일반 이제 또 회사원분들 직장분들께서 정말 올 한 해 중에 가장 기다렸던 날들일 것 같습니다. 저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사실 저는 일반적인 또 일은 아니니까 평일에 맨날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연휴와 사실 이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휴와 굉장히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쉬는 날도 되게 많고 스케줄이 있는 날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라 네 아무튼 연휴에 쉬시는 분들 네 이번 연휴 꼭 많이 쉬시면서 몸보신도 많이 하시고 체력 관리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또 파이팅하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치명 트로트레기님 1.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황도부터 내가 좋아하는 와인까지 잊지 않고 명절마다 늘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감사했다. 2. 너무나 먹고 싶던 갈낙전골을 먹었다. 갈비 듬뿍 얼큰 빨간 국물에 산낙지를 퐁당. 몸부신하려고 했는데 맛있어서 과음을 했다. 3. 몸살 감기에 걸려 새 차를 미뤄왔는데 비가 내려 차가 깨끗해졌다. 감기도 빨리 나면 좋겠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갈낙전골 처음 들어봤습니다. 야 오늘도 새로운 음식에 대해 알아가는 또 이런 타임인데 갈비 낙지 전골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쵸? 빨간 국물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사진을 또 맛있겠다. 이야 저거에 그래 이쁘네요. 예 네, 이뻐.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애기님 취향이 좀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야 뭐 네 낙지 들어가고 갈비 들어가고 그 외에 뭐 채소들 송송 썰어서 들어갔고 두부도 있는 것 같아요. 팽이버섯 있고 제가 좋아하는 집합체 완벽해요. 갈락전골 제가 꼭 한번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음식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몸살 감기에 걸리셨다는데 갈락전골을 드셨다면은 금방 나으실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또 이제 과음을 하셨다니까 그 과음으로 인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과음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만 음주를 하시길. 자 행복맘님 1. 토요일 근무라 태학사 가을 음악회 못 갈 뻔했는데 병원 가족들 배려로 갈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 2. 대구 달서 하프 마라톤 대회 남편은 하프 21.0975km 나는 10km를 부상 없이 완주했다. 3. 매년 명절에 당번이라 명절 당일날 오전 근무했는데
이번에는 휴무라 푹 쉴 수 있어? 좋았다. 라고. 네, 우선 행복맘님, 토요일 날에 또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네, 너무 빛났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야, 남편분께서는 21km, 그리고 행복맘님께서는 10km를, 야, 완주를. 제가 요새 마라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합니다. 뭐,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살을 빼려고, 저는 이제 사실 근력 운동은 이제 웨이트는 안 하고요. 뭐 할 줄 잘 모르기도 하고 좀 힘이 없어서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유산소를 많이 해요. 유산소를 이제 매번 러닝머신을 타는데 안 빠지더라고. 살을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길래 이제 대충 이제 물어보고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식단이 가장 중요하고 정 안 되면 웨이트도 꼭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근력이 있어야 몸에 근육이 있어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살이 잘 빠진대요. 근데 저는 몸에 근육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마라톤을 해보면 차라리 마라톤을 해볼까? 마라톤 하면 그래도 살이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중에 도전은 해봐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들었었는데 네 우리 행복마님의 이 사연을 보니까 진짜 저도 꼭 완주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또 좋은 이렇게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진소유님 1. 베프가 승진해서 한턱 낸다고 하여 친구들과 새로 생긴 고깃집에 부채살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이벤트 당첨이 되어 꽃등심을 공짜로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별빛 청아를 친구들과 13병 마셨다 크크 2. 사촌언니가 꼬드겨 타로카페를 놀러갔는데 이번 가을 겨울 사업운 건강운 연애운 금전운이 모두 대박이라고 너무 띄워주셔서 살짝 안 믿겼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또 갈 것 같다. 3. 다이어트 성공. 5kg 빠졌다. 여름 동안 거의 매주 고속도로를 타고 맛집을 너무 많이 다녀 뿌른 술살들과의 사투가 끝나간다. 나중에 성리님께 비법 알려드릴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거의 일기장으로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꽃등심을 공짜로 받으셨고 별빛청아를 13병을 드셨대요. 사실 별빛청아는 제가 조금 그렇게 예 취급을 예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예 술을 근데 13병은 물론 많이 마셨죠. 예 굉장히 많이 마셨네요. 근데 친구 드리려고 드셨으니까 네. 뭐 아무튼 별빛청아 근데 여성분들이 많이 좀 드시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한번 전 먹어 보지 않아서. 자, 다음 사촌 언니가 타로 카페를 어디서 갔는데 야 사업은 건강은 연애는 금전운이 모두 초대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대요. 제가 최근에 부산 이제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그날에 해운대 밤에 거리를 구경하라고 잠깐 걸었어요. 근데 타로 그 해주는 그 있더라고요. 그 야외에.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웃으면서 야 넌 끝났다 빨리 와. 야 빨리 와.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 사장님이. 근데 저는 이제 보고 아 타로 카페 타로도 저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갔거든요. 전 사실 타로를 그렇게 믿는 스타일은 아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해보진 않았는데 근데 저렇게 또 딱 대면에서 저렇게 초대박이라고 말을 해주신다면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분은 좋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네, 꼭 좋은 운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게 시련이 된다면 꼭 저에게 거기 주소를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네, 5kg 빠지셨대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부럽네요. 예, 제가 지금 꼭 성공하고 싶은데 다이어트인데 5kg 아 진짜 엄청난 게 빠져나간 거예요. 몸에서 제가 유산소만 맨날 뛰지만 할 때마다 뭐 1kg 1. 몇 kg 빠져나가도 다음날 되잖아요. 다시 원상복구 돼요. 예, 결국에는 수분이 빠진 거라 예, 근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좋네요. 비법 꼭 알려주시고 자 누난 썽리스타일님께서 1. 친정아빠 성묘를 다녀왔다. 2. 전복 볶음밥을 만들어 먹었다. 3. 머리 염색이 너무 까맣게 되고 머리가 너무 상해서 다시 미장원에 갔다. 라고. 네. 추석 명절이라 또 친정 아버님, 네. 성묘를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복 볶음밥을 해 드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거는 직접 해 드셨다고 하니까 네, 다른 어떤 레시피를 따라서 만들어 보신 것 같은데 맛있겠네요. 집에 안 그래도 저도 남아있는 전복 이제 한 몇 개 있거든요. 낱개로 몇 개 있는데 한번 된다면
된다면 전복 내장볶음밥 그래 저런 거는 굉장히 알지 내장밥 이렇게 밥 비벼서 먹는 거는 굉장히 맛있는 걸로 아는데 볶음밥은 볶음밥이 어떻게 여러분들 사실 맛 없을 수가 있습니까 기름 두르고 볶으면은 어떤 음식이든 맛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머리가 너무 상하셨다면은 그리고 트리트먼트 예, 아마 하실 것 같긴 한데 샴푸하시고 트리트먼트 꼭 하시고 린스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머리 말리시기 전에 에센스 꼭 바르시면 조금은 나아집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1, 2, 3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아수의 쉿 성리의 데이트 할까요? 오늘의 1, 2, 3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해피해피님 추석이 다가오니 친정엄마가 더 그립다. 언니와 조카랑 시골 부모님 산소에 다녀와야겠다. 암투병 1년 만에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아직도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더 슬프다. 2. 요즘 엄마 계신 친구들이 부럽다.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잘해드리라고 얘기한다. 3. 한동안 무리했더니 입병이 났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를 잘 바르는데 별 효과가 없다. 입안이라 자극 없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데 불편하다.
라고 해주셨네요. 정말 암을 진짜 이길 수 있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나 그런 게 나올까요? 네, 앞으로 미래에 진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저도 하나입니다. 네, 암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또 1년 만에 또 그렇게 떠나 보내셨다고 하니 해피해피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고 많이 슬프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하늘에서 어머님이 응원 많이 해 주실 테니까, 네, 저 역시도 해피해피님과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고 너무너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들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병이 나셨다고 하는데 전 입병을 또 처음 들어봤는데 입안에 무엇이 나는 병인가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연고를 주셔서 처방 그 연고를 바른대요, 입안에. 아프겠다. 아니 음식 먹는 게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와, 어떻게 보면 거의 최악의 그 병인 건데 하루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매운 거나 자극적인 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되지. 그러면 아마 덧날 거야. 상처가 더 이렇게 벌어지면서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만 참고 화이팅, 빨리 나으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응원해님. 1.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침대 이불도 포근한 걸로 교체를 했다. 2. 소중한 사람한테 립스틱 선물을 받았다. 나에게 어울리는 색상이라 기분이 두 배가 되었다. 3. 친구랑 파주 헤이리에 가서 맛나게 식사도 하고 예쁜 카페에 가서 차도 마셨다. 이런 것이 소소한 행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10년 전쯤일까? 데이트할 때 이곳도 많이 왔었는데 옛날 추억이 생각난 하루였다. 라고. 맞습니다. 날씨가 많이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이제서야 바람이 좀 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오는데 조금 바람이 좀 불었었던 것 같고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또 이게 저도 긴팔을 입고 왔습니다. 네, 립스틱 선물을 받으셨는데 이게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상이란 게 궁금해요. 뭐 빨간색이 어울릴 수 있고 핑크색이 어울릴 수 있지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색이 어울리는지 잘 모르고 제가 립밤 사본 적은 진짜 거의 한 번도 없고 이제 이게 주시는 그래도 선물로 이렇게 주신 분들이 계셨어서 그거가 이제 많이 있어서 이게 번갈아가면서 계속 쓰고 있는. 네. 근데 다 되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파주 헤이리 마을에 가서 그 예전에 제가 그 파주 헤이리 마을 하니까 유럽 투어를 갔을 때 그 체코 프라하를 한번 갔습니다. 그게 첫 도시였는데 뭐 많더라고요. 뭐 굉장히 뭐 많아요. 그냥 건물 집이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풍경들이 다 이제 내려다 볼 수 있는데 거기가 마치 파주 헤리마을 같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본 적은 없지만 파주 헤리마 이렇게 생겼나 뭐 싶은 생각이. 파주 하면 또 제가 예전에 영어 마을의 추억은 좀 많은데, 네, 프로듀스 그때 경연했을 때 숙소가 파주 헤리마 파주 영어 마을에서 있었어가지고, 네, 아무튼 뭐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 정혜연님 사연입니다. 1. 태안 울림 파티에 가족 여행 겸 참석하려고 신청해서 당첨되었는데 가족과 함께하니 숙소를 따로 마련해야 해서 숙소를 잡으려니 모두 예약 매진, 겨우 숙소를 예약했다. 하늘의 별 따기였다. 2. 한가위 추석맞이 장을 기본 3번을 봐야 하는데 마트를 가니 물가 멋선 일이고. 3. 가스 점검을 날짜를 받았다. 가스 점검은 왜? 꼭 내가 바쁠 때 오겠다는 거냐고요. 아, 공감합니다. 네, 저도 항상 뭐지? 비대 그 달마다 어떤 점검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비대는 이제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저가 출근하는 스케줄 출근하는 날이랑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급하게 또 시간을 바꾸고 막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 한가위에 근데 추석 3번 기본 장을 3번을 봅니까? 굉장히 많이 사나 봐요. 저는 맨날 볼 때마다 한 번씩 그냥 봤었는데, 근데 물가가 많이 싸졌나요? 싸진 건지 비싸진 거겠죠? 아무래도. 예. 마트도 많이 비싸졌나? 큰 대형마트는 제가 또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대형마트 가면 또 기본적으로 좀 많이 싸게 팔았던 좀 기억이 있었는데.
그리고 태안, 태안에서 또 뵐 수 있다고 혜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 며칠 안 남았죠. 태안 이틀 남았네요. 예, 태안에서 아주 재밌는 힐링하는 시간. 저도 사실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질지는 잘 예상은 안 되는데 아마 바닷가 근처에서 또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네, 또 그 뭐죠? 캠프파이어 식으로 뭘 한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팬분들과 또 아주 이색적인 그런 만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원투쓰리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연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코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진의 참 좋은 사람. 하진 않아도 난 벌써 알고 있어요. 그 눈빛 그 몸짓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난 벌써 알고 있었죠.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한 사람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든든하고 믿음직한 오빠가 필요하십니까? 불러주십시오. 오빠가 간다. 자, 남녀노소 상관없이 오빠
불러주세요. 바라는 게 있지만 어디 대놓고 말 못하는 것들 모두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칭찬, 위로, 고민상담, 잔소리 등등 모두 다 해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성리의 이 계절의 강을 지나. 자, 오빠가 간다. 오늘도 여러분의 요청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티아리님께서 나이가 드니까 볼살이 자꾸 빠져요. 필러를 맞아야 할지 보톡스를 맞아야 할지 관리 잘하는 오빠가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저는 부럽습니다. 예, 저는 좀 볼살이 좀 빠지고 싶은데 죽어라 계속 불어나는 저의 볼살 저 어떻게 빼야 할지 고민인데 반대이시군요. 너무나 쉽습니다, 티아리님. 예, 볼살을 그 키우는 방법은 쉼 없이 드시면 됩니다. 예, 쉼 없이 그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을 맛있게 많이 드시면 돼요. 아주 염분 많은 음식, 뭐 짜고 달고 매운 거를 새벽에 드시면 더 좋고요. 야식으로 드시면은 더 그냥 볼이 이렇게 아주 송곳 이렇게 튀어 나올 겁니다. 예,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저는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네, 소식과
이신가 봅니다. 티아레님. 자, 다음 치명트롯돌애기님. 성리오빠 궁금해요 궁금해. 여주 행사 가서 성리오빠 울면서 후회하네 듣고 애간장 다 녹아버렸어요. 돌려주세요 제 심장. 한 템포씩 늦은 듯 애태우는 그 창법이 뭐예요? 느낌, 감정, 꺾임 모든 게 완벽했던 성리님 명절을 맞이해 한 번 더 꺾어주세요 라고. 아 이거 좀 아직 좀 꺾을 준비가 좀 안 됐는데. 울면은 순정을 다 바쳐서 믿었던 그 사람 사랑의 낙서만 남기고 떠나갔네. 감사합니다. 아직 뭐 아직 녹아버리시면 좀 곤란합니다. 예, 너무 많은 아직 저의 그런 레파토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좀 부여잡고 버텨주세요 애기씨. 네 아직입니다. 행복맘님. 오빠 몸치 남편이 오빠가 간다 안무가 너무 멋지다고 배우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머리를 쓸어 넘기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이렇게 간단하죠? 네 몸을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남편분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커버로 올리셔도 너무 감사하고요. 누나 성리 스타일님. 성리 오빠 요즘 행사 많이 가셨는데 어디 행사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재밌었던 일 있으면 얘기해 주실래요? 라고. 사실 9월 이번 달이 진짜 너무 감사한 달입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이 그림이 저에게 살짝 지금 데자뷰인 것 같은데 예, 좀 뜬금없지만 저에게 진짜 너무 감사한 달이고 이렇게 행사를 다녀본 게 저 처음이에요. 네,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처음이고 행복하고요. 근데 그만큼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며칠 날에 이 행사였지 뭐 며칠 날에 이 행사야 다음 주엔 이 행사야 라고 이게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냥 행사 가는구나 하다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 이제 아 내가 뭐 16일 어디 갔었고 9일 날 어디 갔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말 하는 이유는 너무 다 인상 깊었고요. 매 번마다 와주신 우리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했고 너무 뿌듯했고 너무 재밌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다음 달에도 아마 또 있을 테니까 많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해피님. 오빠 요즘 내가 많이 우울하고 슬퍼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오빠가 해피야 힘내 라고 말해주면 힘이 팍팍 날 것 같아. 고마워 성리 오빠. 오빠도 힘내고 화이팅. 자자 해피 아우 자자 해피 씨 아우 너무 축 처지지 마세요. 예 너무 처지지 마시고 앞으로도 그 제가 영상에서 글어봤었는데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힘들게 산다. 예, 어떤 강연을 봤어요 우연찮게. 근데 누구든 다 힘들게 살아가고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선생님께서 그 말을 해주시는데 좀 신기했어요. 아 그러네. 당연히 그렇게 인지하고 살면 되는 것을. 어쨌든 큰 빛을 바라고 저희는 살잖아요. 그래도 인생은 어김없이 언제나 다 힘들다. 힘들게 사는 게 인생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우리 해피해피님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힘내자! 해피해피 힘내자야! 화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자 다음 꿈사랑님. 성디님 이번 주에도 벼르고 벼르던 피아노 학원 등록을 못했어요. 시간 없다 피곤하다는 온갖 핑계를 저 자신에게 대고 있네요. 이 게으름은 잔소리를 엄청 들어야겠죠. 성디가 잔소리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학원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는 거야 꿈사랑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댓글을 쓸 시간에 당장 피아노 학원 등록을 하세요. 네 남는 게 시간입니다. 진행하세요. 진행시켜.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오빠가 간다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은간의 테리오스. 그대는 어디서 왔나요? 밤하늘의 별.
자, 오빠가 간다.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님. 오빠, 요즘 들어 너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일상인데 깜빡거리지 않게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럴 땐 조금 눈을 좀 깜빡깜빡거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조금 몸에 조금 더 긴장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네, 이것도 제가 해보진 않았으나 조금 더 긴장을 갖고 있고 너무 풀어지지 않게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 그럽니다. 네, 핸드폰 들고 있는데 핸드폰 어디지 찾고 핸드폰 찾을 때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핸드폰을 분명히 어디다 뒀는데 그걸 계속 찾고 있어. 10분 뭐 15분 계속 나가야 되는데 심지어 항상 외출 전에 꼭 그런 일이 발생한다요. 네, 그래서 아유 어딨어 하는데 거기에 또 뭐 어디 옷에 위에 있고 침대 위에 있고 예. 신기하더라고요. 좀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 민들레님. 친구 만나러 갔다가 근처에 유명 빵집이 있다길래 15만 원어치 샀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빵 두 개를 우걱우걱 먹었거든요. 순간 제가 돼지 같고 기분이 안 좋은데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먹을 거 좋아하면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먹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저 역시도 먹는 것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풀고 예, 진짜 뭐 어때요? 근데 15만 원어치는 조금 세네요. 예, 어떤 빵을 사셨길래? 근데 특히 우리 누나들이나 진짜 여성분들이 빵을 진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제 어머니도 항상 빵을 가끔 맨날 사와서 예, 먹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많이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빵이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오빠가 간다 사연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채택되시지 못한 분들도 다음에 또 기회되면 제가 꼭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2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석준의 꽃보다 당신 들으시고 잠시 인사드릴게요. 늘보다 아름다운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그대 가슴에 부는 꽃바람 나는 바람에 해맑은 눈동자 따스한 입술 그대 진실 아는 바람에 하늘에 처음 별을 딸 수 있다면 달아주고 꽃보다 아름다운 별보다 아름다운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하늘에 처음 별을 달 수 있다면 한올 한올 엮어서 당신께 달아주고 꽃보다 아름다운 별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함께하는 BTN 할까요? 자, 성리의 데이트 할까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키워드 토크 해시태그 함께하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지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의 추천곡을 감상하는 코너 너만을 위한 노래에서는 함께 노래 감상하는 타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성리의 데이트 할까요는 아주 맛있는 밀리언 삼계탕과 함께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이의 안개.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 성리의 데이트할까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의 따뜻하고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후원은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이 있죠. 정기 후원은 유튜브 채팅창과 올림의 게시판으로 안내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일시적인 후원은 하나은행 계좌 24191000049280 대한불교조계종 무상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들 좀 더 살펴볼게요. 똑사세요님께서 폰으로 인터넷 하다가 다니엘 해니 사진을 봤는데요. 저도 모르게 웃었나 봐요. 딸이 왜 웃냐고 물어봐서 급하게 폰을 껐어요. 창피하네요. 제 사진 본 게 아니라 다니엘 해니 사진을 보신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 좋네요. 웃을만 하죠. 네, 그분의 얼굴은 웃을만 합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그러니까 헛웃음이 나오죠. 저는 예, 같은 남자로서는 야, 어떻게 저런 외모를 가지시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참 부럽다. 예, 이번 생에서는 참 편하시겠다.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 응원해님, 저는 깨 들어간 송편 좋아하는데 성리님은 어떤 송편 좋아해요? 깨 맛있죠. 깨 들어간 것도 좋아하고 꿀 들어간 송편도 있지 않나요? 예, 제가 꿀떡 중에서 뭐 꿀떡 좀 좋아하고 떡을 막 이렇게 떡도 제가 사먹는 편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굳이 제 돈 주고 사먹는 편은 아닌데 있으면은 뭐 꿀떡 좋아하고 송편도 좋아합니다. 네, 보글보글님.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거나 저 좋아하는 거 먹자면서 제가 메뉴 말하면 다 싫대요. 어쩌자는 건지. 아마 그 친구 저랑 성향이 되게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다 먹자. 아 진짜 남은 거 다 줘. 먹어. 부대찌개 먹을래? 아 원래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아 그럼 뭐 먹을 건데? 아 진작 이제 아무거나 먹어. 저랑 비슷한. 예. 카푸치노님, 요즘 네이버 웹툰 보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누워서 몇 시간 계속 보는데 눈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난리예요. 이제 그만 봐야겠어요. 그 누워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 거치대를 하나 사세요. 카푸치노님, 아마 어디서 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금방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사야 되는데 맨날 까먹고 귀찮아서 안 사고 있는데 예. 그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심님, 저는 콘 아이스크림을 먹고 다른 가족들은 하드를 먹어요. 그런데 제가 아껴놨던 콘 아이스크림이 없어진 거 있죠. 도대체 누가 내 아이스크림을 먹었을까요? 내 콘 내놔. 네. 하드 오랜만이네요. 예, 진짜 우리 내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던 하드 맛있죠. 예, 콘도 맛있고 콘은 아마 어린 뭐 친구가 먹었거나 아니면 남편분이 먹었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은. 꾸벅꾸벅님, 엽기 떡볶이 난생 처음 먹어봤는데 배탈 났어요. 계속 화장실 들락거려요. 근데 맛있어요. 남은 거 먹으면 안 되겠죠? 진짜 맛있죠. 예, 그게 매력입니다. 매운 음식의 매력이에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자극적인데도 계속 땡기는 그 맛 진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꾸벅꾸벅님. 근데 배탈이 나셨다면 이번에는 좀 더 드시는 거는 조금 참으시고. 하지만 그게 있어요. 사람이란 게 처음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도 내성이 생깁니다. 저도 엽기 떡볶이 진짜 아예 못 먹었어요. 처음에 고등학생 때 처음 먹어봤고 너무 매워서 아 미치겠어서 다시는 안 먹어 했는데 정확히 한 25살 때부터 갑자기 빠지게 돼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 거의 오리지널만, 예, 오리지널만 추구하는, 예, 그렇습니다. 휘파람님. 조금 비싼 물티슈를 샀는데 티슈가 밀리지도 않고 잘 닦입니다. 그래서 얼룩이나 기름때만 찾아서 청소하고 있어요. 누가 저 좀 말려주세요. 아우, 말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청소하면 좋은 거죠. 예. 하지만 저는 청소를 정말 싫어하긴 하는데 청소를 취미로 가지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합니다. 예. 가장 뭐 최적의 좋은 조건의 사람이지 않나. 청소가 취미인 사람이. 네. 리프팅님. 연휴 때 친구 만나려고 세탁소에 원피스 맡겼는데 찾아오는 걸 깜빡한 거 있죠. 이쁘게 입고 나가고 싶었는데 라고 이렇게 느낌표 두 개를 따당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죠. 항상 중요한 날에 항상 중요한 날에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그 사람의 심리. 네. 저도 이 글을 읽으니까 생각났네요. 네. 월요일 날 아니죠. 화요일 날 맡겼던 제 티 한 장. 목요일에 찾았어야 되는데 내일이나 찾아야 되겠네요. 무비스님. 요즘 누워있는 게 너무 좋아요. 거실 바닥에서도 누워서 이동합니다. 이러다 지렁이 될 것 같아요. 거의 또 제 MBTI 성향과 비슷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도 누워있는 게 참 좋습니다. 누워있는 게 참 좋아서 살이 찌는 거겠죠. 예, 먹고 또 바로 눕고 정말 최악인데 눕는 게 왜 이렇게 편하고 좋은지. 예, 뭐 좋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관님의 고향이 남쪽이랬지. 계절처럼 머물다가 그때 그 사람 이곳을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누구에게 물어봐도 간 곳을 몰라 사랑했는데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여기엔 없나 봐 그리운 내 사람 고향이 남쪽이랬지 고향
걱정이랬지. 해시태그 달고 얘기 나눠볼까요? 키워드 토크 해시태그. 오늘의 키워드 토크 해시태그 주제는요, 바로 추석에 빌고 싶은 소원입니다. 추석 당일에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 비는 풍습이 있잖아요. 날이 날이니만큼 우리도 소원 한번 빌어보죠. 당당하게 소원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살아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 소원 들으면서 같이 기원해 주셔도 좋고요. 자, 해시태그 추석에 빌고 싶은 소원입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노지훈 손가락 하트. 키워드 토크 해시태그. 오늘 주제는 추석에 빌고 싶은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소원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RN님, 추석 때 빌고 싶은 소원. 갑작스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후부터는 소원을 빌 때마다 내 가족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기를 기도한답니다. 부귀 영화도 좋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게 최고더라고요. 성리님을 비롯해서 오늘 함께 라디오 듣는 모든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네, 디아리님 너무 마음 따뜻한 소원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네, 인생의 부귀영화도 좋고 중요하지만
다 건강하고 몸이 멀쩡해야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잖아요. 잠깐 이거 이 글을 보면서 어떤 거 생각이 나는데 또 금세 까먹었네요. 저도 잘 깜빡거리나 봅니다. 예, 네, 아무튼 맞아요. 그 다쳤을 때 뭐 다쳤을 때나 크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본인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 사실 앞날을 이제 달려 나가면서 더 성장하기를 이제 좀 많이 정신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한번 좀 넘어졌을 때 자신의 뒤를 이렇게 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조금은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금 다시 그 일어서는 그 순간이 한 번 더 좋은 발판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과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은 한 번 더 본인을 되돌아보고 건강과 안전에 한 번 더 유의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글을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명 트롯돌 애기님, 성리님, 전 초가을 추석만 다가오면 돌아가신 친정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늘 이름 대신 우리 공주라 부르셨던, 학창 시절엔 친구들 앞에서도 공주라 부르시던 아빠 때문에 창피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그립네요. 제 소원은 꿈에서라도 돌아가신 아빠를 만나 사랑한다고 이젠 아프지 말라고 꼭 안아드리는 겁니다. 네, 좋아요. 저도 꿈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꿈에 잘 안 나오는데 꿈은 사실 여러분 좀만 지나면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한번 나왔는데 제가 지금 아마 까먹은 것 같아요. 까먹은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꿈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뭐 웃으시면서 뭘 또 말하셨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공주님, 네, 공주님 앞으로도 아버지가 마음속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계속 응원하시면서 함께 할 겁니다. 네, 저도 항상 애기님 응원할 테니까 앞으로도 화이팅. 그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행복맘님, 큰 딸은 이번 학기에도 장학금 받기, 작은 딸은 원하는 고등학교 입학해서 제발 열공하기, 나와 남편은 지금처럼 성리님 응원에 최선을 다하기, 소망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이, 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진짜 소원이란 게 이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궁금해요. 저는 이뤘다면 이뤘죠. 가장 큰 소원은 데뷔였었고 데뷔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데뷔가 정말 크나큰 시작이구나 라고 느꼈었고 그걸 이루고 이제 데뷔를 한 다음에 소원은 사실 이제 성공이죠. 소원, 이제 가수로서의 성공인데 사람의 기준치는 다르지만 저도 지금 막 성공을 안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를 이렇게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 덕분에 제가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엄청 아직도 이제 그 성공에 대한 갈증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현재 아주 감사하게 살고 있고 행복맘님 때 꼭 큰딸 장학금 그리고 작은딸 원하는 고등학교 입학 꼭 합격하길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은 한번 소식 알려주세요. 네, 찐소연님, 그동안 소원 많이 빌었는데 올해에는 제가 간절히 빌어온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빌고 싶어요. 너무 욕심쟁인가요? 농담이고요. 진짜 소원은요, 이번엔 저를 위한 소원이에요. 제 자신이 지금보다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빌 거예요. 그래야 제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진짜 읽으면서 소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문장이 더 긴 것 같아요. 긴 것 같은데 한번 모두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자,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말하는 것조차도 몸이 안 좋으면 말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진짜 이 소소한 일상에서의 이 작은 행복들이 돌이켜보면 진짜 엄청 큰 행복이라고도 저는 느끼거든요. 우리 진수현님도 꼭 지금도 건강하시겠지만 앞으로도 100년 아니 200년 꼭 200세 시대가 되어가지고 모두 2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해피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린이처럼 예쁜 달님께 비나이다.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인 내 아들내미 이번엔 본인이 원하는 피트니스 센터의 면접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면 꼭 합격 문자 왔으면 좋겠네요. 25이란 나이에 군필에 올 2월 대학 졸업하고 공부하라는 부모 뜻 거역하고 운동 선택한 일 말고는 뭐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기특한 아들에게 꼭 합격의 영광을 주세요. 달님께 간절히 비옵니다. 아울러 이 사연도 당첨되길 거듭 간절히 비옵나이다. 네, 당첨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 흐름을 타서 꼭 아드님도 네, 그 좋은 본인이 원하는 피트니스 센터에 합격이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멋있네요. 헬스 트레이너 분들. 저는 헬스장 가면 무섭습니다. 네.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아마 분명히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몸이 그냥 헐크입니다. 헐크. 예, 네, 진짜 그냥 너무 커가지고 괜히 진짜 더 조심스러워지고 네, 사람이 겸손해지길 원한다면 헬스장을 가세요. 네, 헬스장 가면은 본의 아니게 굉장히 자동적으로 겸손해진다는.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지의 오빠 오빠. 자, 키워드 토크 해시태그 추석에 빌고 싶은 소원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손님 응원해님. 인생이 두 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단 한 사람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엄마 한번 꼭 안아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엄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요. 어린 나이도 아닌데 나이가 들어도 엄마라는 존재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되게 뭉클한 소원이에요. 소원이네요. 예. 맞아요.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까? 예. 지금의 이 일을 계속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궁금해요. 예. 그 내 뭐 전생 뭐 그런 게 진짜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다음 생에 또 어떤 걸로 태어날 수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진짜. 아, 또 이렇게 소원을 보니까 굉장히 조금 예, 제 마음도 많이 좀 무거워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좀 엄마의 역할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가슴 따뜻하게 이렇게 좀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좀 어깨를 좀 이렇게 기대면서 의지할 수가 있을 텐데. 네, 벼락부자님, 벼락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고 싶지만 차마 못 빌겠네요. 제 월급이 오르기를 빌어봅니다. 제 월급도 이젠 오를 때가 됐습니다. 주식인가요? 아, 재밌네요. 이젠 오를 때가 됐습니다. 이 열 글자에 굉장히 진짜,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예? 정말 그 간절함이, 예, 마음의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예, 벼락부자님. 꼭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제 소원도 부자가 되는 거, 그냥 하나입니다. 예, 진짜. 꼭, 올해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 하는데. 그래도, 이번 9월에는 그게 조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나. 예, 저는 생각이 들면서 좋습니다. 자, 다음 꿈사랑님. 첫째, 항상 한가위 달을 보고 비는 소원은 가족들 건강이 제일 먼저예요. 둘째, 내년에는 유치원 교사를 퇴직하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 삶을 그려갈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발,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교사시군요. 오호호. 하지만 그냥 그래도 뭔가 원치는 않았던 그래도 삶을 살기 위해서 택했던 직업이었나 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예술 계통을 너무 좋아했어서 크게 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었는데 생각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게 큰 행운이더라고요. 예,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주변 그리고 제가 다닌 학교에서도 우리 누구시죠? 네, 꿈사랑님. 우리 꿈사랑님은 꼭 또 하나의 꿈을 찾아서 그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4월의 노하나님. 제 소원은 결혼할 나이는 지난 것 같고 복권 당첨 소원이지만 제일 중요한 소원은 엄마가 이젠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신 지 오래되셨는데 13시간 수술 후 왼쪽이 마비되셔서 휠체어 타고 다니세요. 밖에는 병원 갈 때 빼고는 잘 안 나가시려 합니다. 달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제가 달님이면은 진짜 누구 하나 빠짐없이 여러분의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네요. 예. 되게 이런 예, 좀 뭉클한 소원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사람분들이 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열심히 사시는 게 저는 제가 어릴 때 내가 가장 힘든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사실 가정이 엄청 화목하지도 않았고, 예, 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게 있었는데 아 나만 이러나 다른 애들은 다 행복하게 막 지내는 것 같고 막 학교 잘 다니고. 가족들이랑도 막 그렇게 갈등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커가면서 느꼈죠. 나는 엄청 덜한 사람이구나. 예, 나보다 힘든 사람 훨씬 많구나. 4월의 너나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어머님 꼭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저 역시도 같이 기도 드릴 테니까 꼭, 예, 꼭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연님 소원 1위는 가족들의 건강이다. 살아보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어 보이더라. 돈도 명예도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네, 맞습니다. 오늘 건강, 네, 건강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네, 너무 좋네요. 네, 꼭 여러분들
건강 그 영양제 같은 거 많이 챙겨 드시고요. 저도 요새는 좀 먹어요. 예, 비타민 하나씩을 먹는데 그 전에는 아예 안 먹었단 말이죠. 근데 먹으면 확실히까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먹다 보니까 컨디션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이나 영양제 몸에 좋은 뭐 예를 들어 홍삼이든 좀 이런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꼭입니다. 자, 키워드 토크 해시태그 여러분들의 소원 잘 읽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소원들을 넣었고 간절히 바라셔서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성리도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의 키워드 토크 해시태그 선물 당첨자를 또 발표해야겠죠. 자, 17번째 당첨자는 바로 벼락부자님입니다. 예하. 맞아요. 네, 꼭 부자가 되고 싶다는 네 벼락부자님. 아까 네, 이젠 오를 때가 됐습니다라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꼭 네, 월급이 오르셔서 그 좋은 이뤄지는 소원을 저에게 다시 한번 이 성리 데이트 할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당첨된 벼락부자님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1252번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을 꼭 보내주세요. 밀리언 삼계탕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다음 코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민호 남자는 말합니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 나의 여자여 상처 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낫게 하리이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마음에 들길 바라며 정성껏 골라온 특별한 선물 너만을 위한 노래
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음악, 제가 직접 골라오는 시간이죠. 너만을 위한 노래. 자, 오늘의 너만을 위한 노래 컨셉을 앞서 키워드 토크 해시태그에서 소원을 말해가지고 소원에 어울리는 곡들을 생각해볼까 했는데 소원을 말해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소녀시대 선배님의 그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서 아, 뭔가 이게 조금 밸런스가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추석이잖아요. 추석 집도 현재 당일 명절 가족분들과 같이 함께 있을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함께 따라 부르고 따라 부를 수 있고 즐겨 부를 수 있는 모두 다 아는 곡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임재범 선배님의 이 밤이 지나면 하나 준비했고요. 이 곡은 일단 제가 추억이 있는 곡인데 첫 실용음악 학원을 들어가서 19살 때 음악을 배우고 노래 배우다가 이제 음악 학원에서 가끔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고 해서 이제 솔로로 공연도 하고 이제 그 학생들끼리 묶어서 팀으로도 막 공연을 내보내고 할 때 그때 팀 곡이 이 곡이었어요. 근데 그때의 그 버전이 임재범 선배님 버전이 이제 원곡이고 이제 리메이크로 아마 그 먼데이 키즈 선배님들이 또 부른 버전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로 이제 연습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원곡을 또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임재범 선배님 걸로 준비를 했고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무척 노래 실력도 조금 많이는 아니었고 조금 늘고 그때 같이 정말 노래를 같이 했던 두 명이 있었거든요. 저를 제외하고 또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예, 지금도 기억이 나고 진짜 둘 다 음색도 되게 좋고 현재는 노래를 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잘은 모릅니다. 근데 그때도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노래 실력도 너무 많이 키웠었던 것도 사실이고 아마 그리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 다 아시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뭐 엔딩곡으로 있죠. 예, 거의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로 한번 장식하면 되게 좋겠다. 예, 그 정도로 제가 또 애착이 있는 곡이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임재범 이 밤이 지나면. 단둘이 앉아
아휴, 어떻게 다 같이 즐기고 따라 부르셨나요? 네, 아마 저만 열창을 한 것 같은데 진짜 찐으로 계속 부르고 있었거든요. 네. 유독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제가 좋아하는 곡을 공유를 하고 같이 들었을 때 더 기분이 좋네요. 정말 진심이고요. 그래서 같이 계속, 네, 화면이 비춰서 아시겠지만 아, 성리 또 노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너튜브 쇼츠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 그대와 단둘이 앉아서 지난 추억의 아름다웠던 그때 모습 사랑해 이별이란 말은 하지 마 지난 하늘과 잘 몰라 네 이게 그 다른 분이 부른 굉장히 전통 R&B 버전이 있는데 예, 그 버전을 제가 많이 또 들었었거든요. 예, 그분이 아마 불후의 명곡에서 예, 불렀었던 버전인데 뭐 무튼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곡도 역시나 너무나 예, 너무나 가왕이신 너무나 유명하신 선배님의 곡을 준비했고요. 이문세 선배님의 붉은 노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준비한 이유가 제가 한창 이제 그 중학생 때나 이제 노래 연습을 많이 하고 할 때 엔딩곡으로 예 야야야 1분 남았다 2분 남았다 했을 때 이제 무조건 하는 곡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리메이크된 빅뱅 선배님의 버전을 많이 불렀었는데 또 이문세 선배님 버전이 또 원곡이기도 하고 워낙 명곡이니까 이 버전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입니다. 오늘은 사실 매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저만의 에피소드 사연이 있는 곡이기도 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추억이 많은데 유독 아마 좀 저에게 기쁜 사연이 있는 곡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앞서 이 밤이 지나면도 저를 어떻게 보면 더 노래를 더 사랑하게 해줬던 곡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붉은 노을 곡은 내가 꼭 가수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면은 내가 꼭 가수가 되어야겠다라는 발판을 만들어준 곡이면 이 곡은 제가 가수가 된 다음에 내가 공연을 하고 내 콘서트에서 꼭 불러보고 싶은 곡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이번 달에 어떤 행사를 갔을 때 다른 선배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를 할 수 있지만 이 노래를 행사에서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그리고 그때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뭐 콘서트나 아니면은 행사 때 가능하다면 좀 준비를 해서 같이 뛰어놀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네요. 자, 이문세 선배님의 붉은 노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고개 숙이네 눈물을 넣어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때 난 없는 노래 붉게 태운다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저 다른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
알았을까 사랑하던 슬픈 그대 얼굴 보고 싶어 깊은 사랑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좋다는 너 붉은 너울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절대 답은 못해 붉게 태는 날 난 너를 사랑해 자, 이문세 선배님의 붉은 노을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너만을 위한 노래, 저의 추천곡. 들으면서 선배님들의 목소리를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한창 전성기 시절에 이제 선배님들이 부르신 녹음인 거잖아요. 확실히 예, 지금도 사실 뭐 파워가 너무나 넘사이신 선배님들이지만 전성기 때는 확실히 더 그 에너지와 예, 그 청량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유난히 이 두 분을 보시면서도 제가 이 노래를 선택했을 때 생각이 들었던 건데 저 선배님들처럼 오래 정말 오래도록 이 생에서 노래하고 예, 음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도 계속까진 모르겠지만 가끔 계속 음원 발매하시면서 활동을 이어나가시는 선배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대선배님들이지만 한번 진짜 저 선배님처럼 나이가 먹어도 정말 나이를 음악과 노래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저의 너만을 위한 노래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사연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포도 싫어하는데 부먹찍먹님께서 건포도 싫어하는데 엄마가 사오신 빵에 건포도가 들어있었어요. 빼고 먹었더니 엄마가 잔소리를 하시네요. 엄마, 내가 건포도 싫어하는 거 이제는 인정해주세요. 엄마 딸은 건포도 싫어해요 라고 저랑 똑같네요. 예, 저도 건포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그 이제 뭐 도라지, 연근, 당근 이렇게 싫어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건포도도 좀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빵에 있으면 저 어릴 때는 지금이야 뭐 아예 안 먹겠지만 어릴 때는 그래도 빵 먹고 싶어가지고 건포도 이렇게 딱 빼서 버리고 먹고 했던 네 어머니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리도 싫어한다는 점. 김소리님. 청소하려고 유튜브로 음악 틀어놨는데요. 어느샌가 유튜브로 노래 고르고 앉아있네요. 아나 청소는 언제 하죠? 라고 노래 고르고 하시면 되죠. 뭐 예. 저도 항상 저당 집에 있을 때 너튜브에 이제 1시간 뭐 요새 유행하는 곡들 돼있는 올라온 영상들 틀어놨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리스트들 그 영상들 이렇게 묶어놓은 걸로 틀어놓거나 하거든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성리의 17번째 데이트 또 추석 명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뭐 추석 다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아마 이제 데이트할까요를 마무리하면은 바로 집에 가서 가족들과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네, 어머니와 형과 그리고 토리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올 한 해도 뭐
올 한 해 마지막은 아니지만 올 한 해 너무 수고하셨고 남은 시간 추석 좋은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은 연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힐링하는 시간 여러분들 건강 더 챙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례 데이트할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잠시 후 9시부터는 강민석의 소울케이크가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끝곡으로는 구한나의 내 편인 사람 들려드리면서 성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슴이 꽉 찬 내 편인 사람.